자, 319번.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자, 대표적인 우함수 한번 그려보면, 우함수의 특징은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죠. y축의 대칭인 거. 그럼 이런 y축의 대칭인 아이들의 특징은 우함수 함수값을 얘기할 때는 x가 만약에 2일 때이 함수값이랑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가 같은 게 우함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아이들의 도함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보면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얘 접선의 기울기가 a였다고 하면 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y축 기준으로 접은 거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라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럼 f'의 x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 f'의 x랑 같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걸 알아놓고 일단 얘 한번 풀어보자. 자,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의 마이너스 2 빼기 f의 마이너스 2. 분자에다가도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의 4 빼기 f의 4. 꼴이네. 그러면 뭐가 된다? 로피탈을 쓰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f'x,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f'x제곱에 얘 2x 한번더 곱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2 넣으면 f'의 2분의 f'의 4 곱하기 4. 니가 얼마예요? 묻는 거네. 그럼 끝났네. f'의 4, 니는 얼마라고? 여기서 줬죠. 니가 얼마래? 6이래. 그럼 f'이 2만 알면 되는데, 어? 잘못 적었지. f'에 이거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알면 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2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3이라면,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다? 3이다. 니가 얼만 거야? 니 대신에 3을 넣는 거라서, 답은 얼마다? 8이 되겠다. 마이너스 3. f'의 4. 아이고, 여기 잘못 넣었구나. 이 마이너스, 아까 여기도 1을 넣었구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 이게 마이너스 4지.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답은 뭐라고? 마이너스 8.